컴퓨터 화면이 안 나올 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네, 이쪽에다가 연결하시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태에서 해결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달고 중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입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컴퓨터가 모니터로 신호를 똑바로 못 보내고 있거나 아니면 모니터가 컴퓨터가 보낸 신호를 똑바로 못 받고 있거나 둘 중 하나죠. 최근에 컴퓨터 이동을 했거나 뭐 부품 변경을 하셨거나 두 번째 그냥 멀쩡히 쓰다가 컴퓨터가 안 나왔거나 어제까지 멀쩡히 쓰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안 나온 경우엔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가 컴퓨터의 신호를 똑바로 못 받는 경우에는 보통 최근에 컴퓨터 이동이 있으신 경우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사를 했거나 위치를 이동하셨거나 아니면 선을 만지셨거나 하신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지금 선을 꽂으셔야 화면이 나오는 건데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꽂으신 거예요. 여기 위치가 위쪽에서 보다 보면 이쪽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지금 연결을 하시거든요. 네, 이쪽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화면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전원을 막으면 윈도우가 잘못하면 깨지거나 컴퓨터에 데미지가 들어가니까요. 보험 피해주시고요. 전원 스위치를 이렇게 딸깍 한 번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켤 때랑 똑같이 버튼을 누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해결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계신 거 보면 아직 해결이 안 되셨나봐요. 이제 아까 말한 1번 컴퓨터가 모니터한테 신호를 똑바로 못 보내주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내 컴퓨터를 만졌던 그런 업체가 기억나는 곳이 있으시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게 요청할 곳이 없다면 지금 컴퓨터 전원을 끄시고요. 컴퓨터 뚜껑을 한번 열어보죠. 컴퓨터 뚜껑을 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꺼지고 돌다가 꺼지고 화면 출력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런 상황에서 보통 80%는 메모리 문제 그거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좀 흔들어주세요. 양옆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전원을 켤게요. 네, 켜졌죠? 되게 잘 되네요. 이렇게 하셔도 안 되신다면 이제 컴퓨터가 약간 위험합니다. 아까 제가 만지라 그랬던 랜 기억나시죠? 다 빼세요. 뭐 한 개가 있으시면 한 개 빼시고 두 개가 있으시면 두 개 빼시고 거기 박혀있는 거 그냥 다 빼세요. 그 자리에 박혀있는 건 다 빼시고 그리고 컴퓨터 전원을 켜세요. 당연히 뺄 때는 컴퓨터 전원이 꺼져 있어야 되고요. 꺼져 있는 상태에서 램을 다 빼고 그리고 컴퓨터 전원을 켜세요. 그리고 나서 32.7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게 램이에요. 이거를 양쪽 포크를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그리고 둘 다 빼서 켜주시면 돼요. 32.7초가 지났다면 컴퓨터 전원을 끕니다. 전원 버튼 길게 누르시면 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윈도우 진입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 전원 코드를 뽑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뺀 램을 다시 꼽는 요령 두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것처럼 컴퓨터를 눕혀줍니다. 포크가 이쪽 딱깍딱깍 느낌이 나실 때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장착하실 때는 여기 홈과 이쪽에 홈을 잘 맞춰서 살짝 얹어 주시고요. 그리고 양쪽 호크, 요 친구하고 요 친구가 앙앙. 혹시 눕히시는 게 좀 힘들어서 컴퓨터 선을 뺐었던 분들은 아까 여기 위치로 가시면 다시 선 연결되는 거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선 연결하시는 거 보시고 그리고 컴퓨터 다시 한번 켜보세요. 좀 있으면 3초 후에 함성 소리가 나옵니다. 우와, 잘 되시죠? 네, 이렇게 하셔서 쓰시면 되시고요. 또 안 되신다고요? 그건 저희 집에 있는 제 컴퓨터라도 못 고치겠는데요. 저도 뭐 부품이 있어야 뭐 테스트해보고 껴보고 해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죠. 아무것도 없는 지금 그 공간에서는 저라도 지금 못 고칩니다. 컴퓨터 기사를 부르시거나 서울 근교에 살고 계시면 고고싱 컴퓨터 네이버에 치시면 지도 나와 있거든요. 위치 확인하시고, 예, 네, 저한테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면 저희 무상점검 지금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가게 홍보를 해보네요. 어디 고장인지 일단 제가 한번 봐 드릴 테니까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아, 그리고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고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제가 수리비로 퉁 쳐드려요. 세세 공짜가 어딨어요. 그죠? 아, 무상점검은 공짜예요. 네. 가지고 오세요.